JJ 크립토 라이브 플러스 지금부터는 샌드뱅크의 백근종 이사님하고 같이 얘기 나눠볼 텐데요. 미국의 이제 비트와이즈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굉장히 정밀하게 한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드뱅크의 백근종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훈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출발, 2024년 출발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 오늘 이제 설명 주실 이 설문이 비트와이즈라는 곳에서 한 거예요. 자, 이 비트와이즈가 어떤 곳이고 이 설문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 건지 먼저 잠깐 설명을 좀해 주십시오. 비트와이즈는 현물 ETF를 출시, 신청한 이제 자산운용사 중한 곳입니다. 미국에서는 뭐 규모가 지금 블랙록이나 뭐 피델리티나 이런 곳과 비교하면은 아마 한참 못 미치겠지만 어쨌든 오래전부터 크립토 관련된 이제 펀드를 운용을 해왔던 곳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크립토를 바스켓에 담아서 이 전문 투자자죠. 어크레디티드 인베스터들한테 상품을 팔아서 이 펀드 운용을 했던 자산 운용사입니다. 크립토 전문 자산 운용사죠. 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도 해놓은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회사가 아주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다양한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 눈에 이제 처음으로 띄는 설문조사 내용은 이거예요. 이걸 좀 보죠. 어떤 내용이냐. 이게 연도별로 쭉, 보여주면서, 이제 이 고객, 자기네들이 이제 관리하는 고객들한테 물어본 모양이에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를 이렇게 해봤니? 이렇게 권유를 해봤니?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2023년도 최근 질문을 보면은, 이 비율이 오히려 조금 내려간 걸로 나와요.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오히려 내려갔죠. 15%에서 11%로 내려갔어요. 네네. 그리고 안 하고 있다, 크립토 투자 안 하고 있다는 85%에서 89%로 4%포인트가 늘어났어요. 전반적인 23년도에 어떤, 23년도 말에는 물론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그 전까지는 가격이 계속해서 횡보하거나 아니면 하락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그게 많이 반영된 수치로 보이고요. 이제 앞으로 쭉 나오겠지만 이 전반적으로 자산 관리사들이 관리하는 이 고객들의 이 비트코인 또는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은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크게 변한 건 없어요. 근데 이 이제 리포트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크립토에 한번 발을 담근 고객들은 계속해서 크립토를 투자하려고 하고 오히려 그 비중을 24년도에도 늘리려고 한다라는 점. 그 다음에 ETF가 만약에 출시되면 현물 ETF가 만약에 진짜로 출시되면 훨씬 더 투자할 의향이 공격적으로 투자할 의향이 있다라는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이 리포트를 볼 수가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백 이사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인데, 투자 권유를 해봤니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하는 아니라고 한 답이 올라가긴 했는데, 그 바로 밑에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은 투자를 하는 비율을 물어봤거든요. 2023년하고 2022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투자 비율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2 내지 6%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응답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을 하면은 이게 재밌는 걸 알고 투자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보여요. 이 응답에도 보면은 확실히 그런 게좀 있어요. 3% 이상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3% 이상을 암호화폐에 배분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7%예요. 23년도에. 지금 이제 옅은 색깔 초록색으로 돼 있는 비율을 다 합한 거죠. 근데 그게 22년도에는 22%였어요. 그러니까 두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보통 자산 관리사들이 이 고객 포트폴리오에 한 암호화폐를 1% 정도 담은 많이 담을까? 이게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제가 싱가포르 다녀와서 여러분들하고 가졌던 시간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수치로 보니까 미국 내 자산 관리사들은 3에서 5% 이상 투자하고 있다. 3% 이상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율이 꽤 높다라는 게또 신기하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맞아요. 제가 한 2, 3년 전에 JP모건에서 이렇게 PB들한테 준 리포트를 보면은 1내지 2% 투자하라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 이 설문을 보니까 그 투자 비율이 되게 높아요. 5내지 6%까지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네요. 비트와이즈가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설문조사 내용도 한번 봐주십시오. 만약에 암호화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투자를 할래? 뭐 이런 내용이에요. 아까 그 막대 그래프를 원형 그래프로 바꾼 모양인 것 같은데요. 요거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십시오. 뭐 이거는 24년도에는 투자를 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제 앞으로 하겠냐를 물어보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포지션이 전혀 없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이 고객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고객, 그런 의향이 있는 고객들을 가지고 있는 이 자산 관리사들의 응답 비율입니다. 근데 반드시 24년에 투자하겠다라고 답한 비율은 이제 8%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 21%는 난잘 모르겠다라고 답했고, 34%는 아마 아닐 거다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38%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답했죠. 이제 이게 아주 단면적인 걸 보여주는 겁니다. 24년도에도 이 뭔가가 이 지금 현재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있지 않은 자산 관리사들의 를 가로막는 어떤 허들이 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보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 이사님 방금 이제 자산 관리사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 이게 뭐냐 네. 하면은 내가 어드바이저를 해주는 거죠. 고객님 이러이러한 거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직접 물어본 게 아니고 이 설문조사는 자산 관리사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한 거여 갖고 이 사람들이 자기 고객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맞습니다. 그다음 이 설문조사의 대상이 자산관리사 437명입니다. 그거를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 질문을 한번 보죠. 이제 화면이 바뀌었으면은 이걸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4년도에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어? 얼로케이션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싶어? 뭐 이런 질문이네요. 네, 그 암호화폐 만약에 투자할 거면 모든 옵션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할래? 이렇게 물어본 건데 가장 높은 이제 응답 비율을 차지한 게 이제 암호화폐 관련 주들입니다. 관련 주들이 담긴 ETF.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현물 ETF. 만약에 나온다면 현물 ETF를 통해 투자하겠다라고 답을 한 거죠. 그것과 같은 비율로 이제 암호화폐 전문 펀드들 여러 가지 암호화폐를 복수적으로 담아놓은 이제 펀드에 투자하겠다라고 답한 거고요. 가장 상단의 28% 크립토 관련 주 ETF가 거기에 놓였다라는 게뭘 의미하냐면 지금 현재 설명이 어디라고?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크립토 관련된 주식에 대한 ETF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도 아니고 크립토와 관련된 주식에 대한 ETF. 이제 앞서 봤던 왜 그러면은 11%밖에 지금 암호화폐 투자 안 하고 있냐? 그리고 왜 24년에도 투자하길 꺼려하냐? 이걸 보면은 조금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결국 암호화폐 투자하고 싶어도 나는 주식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거죠. 자산 관리사들 중에서. 주식은 뭔가요? 증권이잖아요. 주식은 증권이고 이제 SEC나 또는 이제 금융당국의 어떤 모니터 하에서 합법적으로 거래되는 수단이기 때문에 투자 수단이기 때문에 이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자산 관리사들한테는 이 regulatory clarity라고 하죠. 그러니까 규제, 명확성. 규제와 관련된 것. 규제와 관련된 명확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암호화폐, 오케이. 암호화폐에 나는 좀 포지션을 가져가고 싶어. 하지만 그조차도 규제 명확성이 확실한 주식을 통해서 투자하겠다라는 비율이 제일 높은 거죠. 그러면 암호화폐 관련 주식, 그런 주식들을 담는 ETF니까. 그럼 암호화폐 관련 주식이 뭐가 있나? 예를 들면 코인베이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뭐 이런 걸 의미하나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두개 주식이 있고 또 상장 주식
아, 상장 그 채굴 주식들도 있죠. 아, 채굴 관련된 회사들. 네.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마라톤 홀딩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헛에이트, 뭐, 라이엇 블록체인 등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ETF들도 그 선물 기반 ETF들을 운용하는 그 자산관리사들이죠. 그 자산관리사들의 펀드도 약간 상장 지수화돼서 올라간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아무래도 인기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또는 코인베이스 이런 회사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 도표를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제 코인 어떤 스타일의 투자를 할래? 뭐 이런 질문이 나와요. 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래? 이더리움에 투자를 할래? 설문 답변을 한번 분석을 해봐 주시죠. 이제 아무래도 크립토에 실제 투자하고 있는 자산 관리사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러면 어떤 분야, 암호화폐 중에서도 어떤 분야가 가장 흥미롭냐라고 물어봤을 때 업계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당장 튀어나오는 답변이 아마 뭐 웹3, 뭐 레이어 2, 스마트 컨트랙트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설문조사 대상은 자산 관리사 437명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이분들한테는 역시 비트코인이 가장 흥미로운 자산인 것 같아요. 영역이자 이제 뭔가 기술로서 또는 뭐 그런 궁극의 안전자산이나 어떤 인플레이션 헷지로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메타버스에 앞으로도 쓰일 뭔가 기술 인프라로서 다른 것들 바라보는 시선보다는 좀더그 중요도가 크겠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이나 뭐 나머지 알트코인이나 또는 디파 이런 거보다는 이제 불확실성이 가장 덜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가장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밑에 있는 데에도 나오는 결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하네요. 이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을 우선하냐, 선호하냐라는 질문에 23년도가 이제 22년도 대비해서 확 격차가 벌어지는 게 보이죠. 71대 29로 비트코인을 선호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비트코인,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랠리를 벌일 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주 내러티브이기도 했지만 비트가 엄청난 속도로 시장을 끌어갔고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맞아요. 이제 그 기조가 24년에도 계속 이어질 거냐 아니냐 이런 논의도 굉장히 지금 활발하거든요. 그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자산 관리사들의 생각 관점에서 보면은 비트코인이 계속 아웃퍼폼 할 거라고 본다고 저는 이 결과에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생각이. 그 비트코인이 뭐 제가 이제 여러 번이 자리에서 한 두세 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기준금리가 이렇게 높게 유지되고 인플레이션이 잡힐지 모를지 안 잡힐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는 거시경제적으로 이런 모든 섹터에서 다 마찬가지인데 대장주가 될놈 될. 뭐 2등이 3등이 1등을 갑자기 따라잡아서 역전하고 아니면 순환매가 돌아서 1등이 가면 2, 3등도 같이 가고 막 이런 상황보다는 1등만 계속 가는 될놈될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몇 차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 결과도 이제 자산 관리사들이 정확히 그 똑같은 관점으로 시장을 보고 있다라는 걸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설문이 뜻하는 바는 실제로 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한테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런 투자자들한테 이런 거 투자해 보세요. 요게 좋아요. 이런 자문 업무를 하는 자문을 해주는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직접 투자자들보다 이 자문을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또 중요하거든요. 안내를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일로 가십시오. 뭐, 이거 사십시오.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생각은 비트하고 이더만 놓고 보면 7대, 거의 8대2의 비율로 비트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자문을 하는 사람들 생각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의 어떤 큰, 덩어리 흐름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백 이사님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주셨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지금 비트코인은 현물 ETF가 곧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펀드에 비트코인을 이렇게 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더리움도 현물 ETF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더리움 현물 ETF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펀드에 이렇게 담기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는 이게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요 상태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POW고 이더리움은 POS라고 하는 합의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요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이 이더리움은 POS라는 특성 때문에 아마 ETF가 출시되고 나면 굉장히 힘든 순간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 어떤 비트코인이라는 블록체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을 봤을 때 이 블록체인은 합의 알고리즘으로서 의사결정이 되는 그런 어떤 뭐 기업이라고 치면은 전체 구성원이 다 동의를 했을 때 뭔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근데 POW, 비트코인이 채택한 POW 방식은 이 일종의 그 주주 민주주의와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3권 분립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노드와 채굴자와 그리고 일반 사용자들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어느 한쪽의 권력이 비대해진다고 해서 의사결정을 그 한쪽 권력, 힘이 세진 권력이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ETF가 나와서 큰 기관들이 다수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마이클 세일러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물량을 어떤 한 개 기관이 가지게 된다고 칩시다. 고객들의 자산이겠지만 물론. 그런다고 해도 그 기관이 비트코인의 뭐 2100만 개 하드캡이라던가 아니면 4년 반감기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더리움은 반대예요. 이더리움은 POS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3권 분립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주식회사와 비슷한 체제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이더리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게 더 많은 의사결정 권한을 갖게 되어요. 결국에는. 그러므로 지금 이더리움은 비탈릭 부테린과 이제 그 코파운더들의 입김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분산화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성공했어요. 그 부분에서.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지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굵직굵직한 JP 모건이나 뭐 블랙락이나 이런 금융기관들이 다수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려면 우리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라고 컨센서스를 형성한다고 해봅시다. 그들끼리. 그러면은 비탈릭 부테린과 반대되는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거기서. 그랬을 때 컨플릭트가 생기고 그 둘이 만약에 반대 의견을 내서 의사결정이 뭐라 그럴까요? 커뮤니티의 어떤 의견이 반으로 갈렸을 때 과연 이더리움은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죠. 누구 손을 들어줄 거냐?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이더리움의 블록을 생성하고 그걸 밸리데이팅하는 밸리데이터들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 거냐? 누구를 따라갈 거냐? 만약에 하드포크가 일어난다면 누구를 따라갈 거냐?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복잡하게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이제 리스크로서 가격에 반영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현재. 지금 이 얘기가 사실은 우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어가지고 깊이 논의를 못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오전 방송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영하는 운용사들한테 뭘 요구했냐면 만약에 비트코인이 하드포크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너희들 어떻게 할 거니? 이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SEC가 요구하는 거는 하드포크 상황에 대해서 자산운용사들, ETF를 운용하는 펀드들은 개입하지 말아라. 그리고 심지어 에어드롭도 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명문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펀드가 암호화폐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SEC가 약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비트코인의 경우에도 이런 정도니까 이더리움이 만약에 ETF화하면은 분명히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더리움 진영 쪽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는 한번 저희가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설문조사로 한번 가보죠. 이 설문조사도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뭐가 사실 제일 걸림돌이 되니?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점은 역시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규제 명확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점이죠. 2021년, 22년, 23년, 3년 동안 가장 높은, 가장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한 응답이 이 규제 명확성이었어요. 규제 명확성. 규제가 불명확해서 암호화폐 투자하기가 꺼려진다. 이제 저는 이게 현 민주당 정권이 암호화폐에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점, 그리고 그현 SEC죠. SEC도 마찬가지로 암호화폐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호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게 이 설문조사 결과에 투영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뭐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 달에 다가오는데 그거에 따라서 또 암호화폐 운명이 갈린다 이런 얘기도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저는 그리고 두 번째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가격 변동성, 투 볼라타일. 요게 22년도에 60%나 차지했는데 지금은 23년도는 47%로 많이 빠진 걸볼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이거 정말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 좀 불편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투자를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비율이 떨어졌어요. 그게 이제 아까 비트코인이 이더리움보다 선호된다라고 응답한 것과 또좀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다른 암호화폐들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 변동성이 덜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가격 변동성이 그 자체가 걱정이 되는 건좀 줄어드는 것 같고요. 더 확장돼 생각해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이나 기타 암호화폐에 투자할 때좀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심하니까 뭔가 업사이드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장기 투자, 장기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그거를 어떤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서 그 이익을 좀 취하려고 하는 그런 투자가 이제 23년도에는 더, 뭐라 그럴까, 이 자산 관리사들의 의사결정에 반영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보면은 이제 봉봉님께서 또 저하고 제이제이 기자 또 백분종님 뭐 저저저 네 백이사님 이렇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그 밑에 세뱃돈 없나요? 이렇게 누가 질문을 주셨는데 만약에 지금 좋아요 지금 제가 화면을 보고 있는데 좋아요가 19개거든요. 좋아요가 20개가 되면 제가 세뱃돈 드립니다. 저희가 선물을 준비한 게 있는데 선물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저희 PD하고 오늘은 그냥 가자 그랬는데 좋아요가 20개가 되면 제가 선물을 쏠게요. 일단 새해니까 선물을 드려야 되니까 좋아요 빨리 눌러주십시오. JJ 크립토 라이브 블록미디어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세뱃돈 드리고 바로 21개 되는데 얘가 어떡하냐 우리 PD님한테 욕먹는 거 아닌가 선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댓글창에다가 실시간 채팅창에다가 뭐 덕담을 주시거나 이러면은 선물 드릴게요 저희가 만든 책하고 뭐 모자하고 있는 거 선물 탈탈 털어갖고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설문을 가보죠.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 이제 아까 이제 암호화폐를 투자하는데 뭐가 가장 뭐, 걸림돌이니 뭐 이런 설문이 있었고, 지금 이거는 뭔가요? 미래에 뭔가 이게 투자를 할 때에, 어떤 쪽이 더 이렇게 편안해 보이니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미래에 이제 암호화폐에 투자할 거면 어떻게 해야 너가 이제 더 편해지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앞전 그 질문과 비슷하긴 한데 뭐가 등장해야 넌 투자할래? 이렇게 딱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고, 근데 이제 규제가 좀더 명확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응답한 게 50%로 뭐 과반수를 차지하고요. 역시 그다음에 규제, 역시 규제가 이 자산 운용, 그러니까 이 어드바이저리 뭔가 이렇게 고객들을 대상으로 뭔가 추천을 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규제가 좀 명확해지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한 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규제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그 리스크를 감당해야 될게 커지죠. 그래서 이제 완벽한 그 뭐라 그럴까요? 합법적인 비이클을 통해서 투자를 하게끔 유도하고 싶은 그런 마인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설문에서도 그럼 모든 게 다 가능하다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크립토에 투자하는 게 가장 선호되느냐라고 한 질문에서도 ETF가 64%로 과반 이상의 높은 비율로 응답을 차지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코인을 가지는 거는 아무래도 그런 거래소에 계정을 트고 그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게 뭐 나인지 또는 거래소인지 고객인지도 불명확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ETF로 그냥 깔끔하게 증권으로 발행해서 가지고 있는 게 투자하는 게 가장 규제 명확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ETF가 나오면 분명히 이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그 이런 어드바이저리 업무를 하는 투자 자문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ETF가 나오면 아유 사장님 뭐 사모님 이거 좀 하시죠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편해질 거는 분명해 보여요. 미국 내에서 모건 스탠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자산 관리사들이 굴리고 있는 자금의 규모가 100조 달러라고 합니다. 100 트리언 달러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만큼 이 자산 관리 영역이 우리나라는 FB, PB라고 하면은 뭐 일반인들은 크게 와닿지 않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 부분이 훨씬 더 전문화되어 있고 더 영역이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선진국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다 자산을 운용합니다. 브로커를 끼고 트레이딩을 하거나 이제 뭐 MD는 뭐 로빈후드가 이용해서 직접 트레이딩한다 하지만 가장 많은 이제 인구수를 차지하는 그런 뭐 베이비 부머 세대 이상에 대한 연령대들은 다 그런 자산 관리사들과 일을 하죠. 그리고 자산 관리사들의 말을 쉽게 잘 믿는 경향이 있어요. 이 뭐 자산 관리사들한테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뭐 돈도 많고 하니까 자산 관리사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막할것 같지만 사실상 이 부분을 그들에게 일임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라는 대로 주로 수용을 하는 편이지 나 이거 좋은 것 같으니까 이거 하세요 하고 액티브하게 막 이렇게 자산 관리사들을 이제 막그 하지 않는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자산 관리사들에게 있고 그리고 ETF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 굉장히 큰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100조 달러 중에 뭐 얼마가 들어올지 하기는 없습니다만 ETF가 일단 나와보면 그렇게 뭐 나쁜 결과가 아니겠다라고 이 설문조사 결과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백 회사님을 보내드려야 돼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아까 제가 이제 좋아요가 20개가 넘어가면 선물 드리겠다고 했던 이제 막그 덕담을 막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덕담을 올려주신 모든 분들께는 제가 간단하게 선물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어디로 주소를 보내주시면 선물을 드릴지 그 이메일을 알려드릴 텐데 이메일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백 회사님, 근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어요, 사실. 백 회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당장 내일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미국에서 승인이 날 수도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1월 10일 그 전후로는 어쨌든 승인이 날 거라는 얘기도 있고 1월에는 좀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렇긴 한데 어쨌든 승인이 났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승인이 난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ETF 승인 자체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가격은 떨어지기보다는 단기간으로는 크게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ETF가 승인되면 이제 들어오는 뭐 ETF의 거래량이나 뭐 AUC라고 이제 Asset in Custody, 코인베이스에 이제 잠기는 비트코인의 양이 다 공개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실망적인 결과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괜찮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확실한 호재 하나가 사라졌기 때문에, 크게, 완전히 크게 ETF가 흥행하지 않는 한은 아마 마일드하게 횡보하거나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그게 이제 앞으로 1분기 내내 그럴 거라고 저는 보고요. 어떤 반감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뭔가 호재가 수요를 견인하는 호재가 더 나오지 않으면 크게 가격이 막 1년 동안 쭉 올라서 불장을 막 전고점을 넘어버리는 그런 것까지는 저는 보지는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샌드뱅크의 백훈정 이사님하고 같이 비트와이즈가 자산
운용과 관련해서 뭔가 자문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국 내에 설문조사한 결과를 좀 세세하게 짚어봤습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 투자의 맛을 한번 보면은 고객들이 다 이걸 좋아한다는 걸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투자를 한 사람들한테 더 투자를 하라고 하고 아직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규제가 명확해지면 투자를 해보라고 할 의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 아무래도 이제 붐이 일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샌드뱅크의 백군정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